지금 여기 이 시값이 오늘 2024년 10월 15일 지금 오후 1시 25분 정도 해당하는데 지금 이 시값이 수분 52.1% 1.25 나오잖아요. 온도 23도 9분. 그러면 여기 측정 요 값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이거 저 성분 분석표. 요 성분 분석표가 너무 과다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다. 적정 범위를 넘어간 비료가 이제 칼륨하고 이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제일 처음에 있는 게 pH 유기물, 유인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게 다 넘어갔거든요. 이게 더운 비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 심줄을 보면 이게 노란 거거든요. 이게 요걸 보면 그럼 비료를 먹어 조금 살아있지만은 과가 견딜 환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요 끝이 이제 그 아직까지 가리 성분 남았는데 이 잎이 노르다는 거는 심줄이 노르다는 건 가리가 많다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전년도나 이게 심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노란 잎이. 예, 작년에도 수확 그렇죠.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가 요소만 써야 되는데 우리 인산가리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인산가리를 안 썼어요. 전에 들어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토양에 누적돼 예. 있는 게 누적돼 있는 게 과다돼 있는데 특히나 과피가 얇은 우리가 이래 대항에 과피가 얇거든 이게 자체가 이게 예. 이게 과피가 얇으니까 지금 다 쪼개져 버렸잖아요. 살아남은 게 거의 없죠. 네. 이게 이게 이제 과가 크던 중에 얘들이 그 거미가 이렇게 줄이 쭈룩쭈룩 거미가 그 금간 부위로 이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다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앉아서 봐서 과일이 거의 쪼개진 건 한두 개씩 보이지. 지금은 거의 다 저 뭐 한 나무에 한 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두세 개 붙어 있는 거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장애 요인이 엄청 심해다는 거죠. 장애가. 그럼 얘들을 이제 복구시켜야 되는데, 네. 이 하우스가 이제 남북 방향으로 있으면 서쪽으로 해질 때 엄청 여기서 열을 많이 받아요. 서쪽으로 해질 때. 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천장에 있는 이불도 있잖아요. 커튼. 네. 저걸 쳐도 열이 안 빠지나 할 건데. 예, 쳐도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질소분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질소분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순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하죠. 더워서 순이.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제 요 봄순이 자란 거와 여름순이 자란 걸 보면 봄순이 좀 적게 자랐거든요. 봄순이 많이 자라야만 더 일이 적게 타요. 뿌리를 많이 뻗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질소 비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는 비료는 어떻게 줬습니까? 지금 현재라면 요소 42개. 요거 몇 평이죠? 730평. 요소 42개는 하고 유한 10개. 총 52포. 총, 뭐, 100평당 한 8포. 뭐, 1고 8포 정도. 예. 100평당, 뭐, 요소하고 두 개 포함해서 그 정도 정도. 1고 8개 들어가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리가 많아서 영향이 조금 빨라서 더워서 그러는데, 요 상태를 보고 우리는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판단해 버리면 또 마그네슘을 사용하면 더 더위를 많이 타는 거죠.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가 장에 일어난 주 원인은 질소 부족 가리가다 현상이죠. 질소 부족. 그럼 여기 지금 레드향만 있습니까? 다른 종도 있습니까? 레드향. 레드향만요. 네. 레드향만 있으면 열에 제일 약하거든요. 과피가. 과피가 제일 약하니까 다 터지겠죠. 몇 월달부터 터졌습니까, 이게? 7월 한 중순부터? 7월 중순부터, 예.
7월 중순부터 터지니까. 감당 안 돼갖고, 뭐, 8월 말로 된 거니까 아예 다 떨어져갖고, 다 터져버리지.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원 밑뿌리가 뭡니까, 요거야? 이거 고접을 붙였는데. 예, 예. 궁천에 고접 붙인 거. 궁천에 고접 붙였어요. 궁천할 때는 안 터졌습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원에서 이게 이제 저 궁천에서 고접 붙여가지고 올해 뭐 3년 차입니까? 4년 차요. 4년 차예요. 작년에 3년 차에도 그러면 많이 못 닦겠네요. 예, 전멸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도요. 네. 작년에보다 올해가 온도가 한 2, 3도 더 높기 때문에 올해가 더 심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다면 지금 해결책을 위해서 특별히 한 건 있습니까? 요소비료를 좀 줘보려고 계속.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 지금 혹시 여기 관주 호수에 미생물을 그런 걸 주진 않았는가요? 미생물. 초에. 초에. 봄에. 봄에. 예. 봄에 미생물 줬다고요. 예. 황금알 농법에서는 미생물을 주면 질소분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질소분이나 다른 부분을 먹는다면 그게 다 도움이 되는데, 여기 바닥에 있는 그 유기물이 많은데, 예, 질소분을, 미생물을 주게 되면 요거 분해한다고 질소분을 더 많이 먹어요. 미생물을 주게 되면 질소분을 다 먹어, 땅 속에 질소 고갈이 돼버려. 질소 고갈. 그래서 질소비료를 더 주려고 비료를, 요소비료를 계속 준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난 걸 다 100% 못 잡아서 늦어서 타이밍이. 그럼 봄에 이 작은 것들이 과일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5월달, 6월달에. 그럼 열받은 거는 뒤에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쪼개졌다면 전멸이라면 올게도 또 전멸되고 내년에는 대책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네. 내년에. 그 이식값을 좀 높이고 얘들한테 이제 우리는 잎이 언제든지 이렇게 노란 반점이 나와요. 여기에. 가리 가다 현상. 가리 가다 현상 계속 나오면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에, 그,도 요소를 일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요소를 쓰게 되면 뿌리에 비료 이식값을,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잎은 좋은 듯 하나, 뿌리에 뿌리에 질소분이 없으면 식물을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도 계속, 연면 시비 하면서 밑으로도 계속 관주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 하고 그 연면 시비에도 골드그린이나 칼라 속에도 요소를 일부 써야 돼. 얘들은. 예, 아직까지는 그린하고 칼라는 안 써봤고. 예. 저 7월 이후에 그때 예. 한 그린 한 통, 칼라 한 통 정도 예. 써봤는데. 예. 뭐 어차피 다 뭐다 보니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직 사용은 안 했는데 그 예. 후에는. 지금 얘들은 지금 이제. 체내 저장량을 확보시켜가지고 내년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내년에 결과를 보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저 커튼보다도 더 강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더 지금 이 안에서 차강을 한다고 해서 열이 다 식진 않아요. 열이 가둔 상태에서 차강을 하니까 차강하고 커튼도 사용하려고 사용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좀 효과 더 나아지겠죠. 오전에 온도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캄캄하게 덮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환기가 돼야 되겠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닫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천장에 저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닫고, 그죠? 환기되는 쪽까지 저 이불을 덮고, 그 다음에 여기 창만 계속 설치되어 있고. 예, 네, 그렇게 하려고, 네.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그,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없죠, 지금. 그래서 자꾸 전화드려서 한번 와서 봐주십사 해갖고 지금 예. 전화드리 계속. 제가 그 칠판 강의할 때 그 예. 내용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예,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현장 강의 때, 농협 강의나 이때 이제 참여하라는 이유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내가 기술을 많이 습득하는데 유튜브 강의 보는 것보다도 그 사무실 강의를 많이 들어서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회복 시기인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정도의 뭐 90% 이상 쪼개진다는 건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지금 우리 이 하우스가 열이 바람 기류에서 열이 빠져나가 있는데 열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위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름에 이제 그 식물의 잎의 함수량이 떨어졌다 소리거든요. 수분량이 함수량이. 그런데 지금은 떨어지고 나서는 그 뒤에 비료를 먹고 회복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을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나무를 살을 찌워야 돼요. 지금부터 살을 찌워서 이 목질부에 영양을 가득 채워 놓으면 내년에 봄순이 크게 나와요. 겨울에도 연면시비 골드 칼라를 연면시비하고 설탕을 먹여서 얘를 살을 많이 찌워서 봄순을 크게 나오고 여름순을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여름순이 많이 나왔어요. 여름순이. 그러면 봄순이 약해서 여름순이 나와요. 봄순이 길어야 되는데 봄순 길이가 짧아요. 이 가원에. 그리고 여름 전쟁은 혹시 안 하시는가요? 조금 했습니다. 여름 전쟁은 다음부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름 전쟁 하면 더위를 더 많이 타요. 하계 전쟁. 하계 그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제주도 전체에 이 대표님 농장처럼 이렇게 많이 쪼개진 농가는 그래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반 이상 쪼개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 뭐 톱 들고 갈 거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그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전 밀폐형을 해보면 온도 떨어져요. 도로 완전 밀폐하면 그 봉크떼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확 닫아보면 더 온도 떨어져요. 완전 밀폐하면. 그럼 완전 밀폐를 못하기 때문에 온도 올라가는데 완전 밀폐를 하면 이 식감을 더 올려주면 되거든요. 비료량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최하 1.5 이상을 계속 이 식감 유지해야 돼. 1.5 이상. 저게 나오는 데 있고 막 안 나오는 데 있고 그래버리니까. 예. 예, 그거는 막 그냥 묻어가고. 그 지금 우리가 이 점적호수가 많이 패인데 이 점적호수로 비료를 녹여줍니까? 아니면 쿨러로 녹여줍니까? 점적으로 줬습니다. 점적으로 줘요. 예. 편차가 생깁니다. 이거는 점적으로 주면 여기가 거리가 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편차가 생겨요. 예, 해보니까 편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정발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식을 하고 여기 올라가 버려요. 중간에는 수분이 정발되고 그럼 여기는 이시가 낮아지고 호수에는 물과 양수분이 공급되긴 하나 중간에 이시가 높아져.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가 치료가 돼야 되냐면 얘들이 치료가 돼야 돼. 얘들 요거 제비풀 요게 잎 테두리가 타고 있는 게 이 가리 가다예요. 여기도 보면 제비풀이 잎 테두리가 타고 있죠. 요거 여기 가리 가다입니다. 요거 요놈들이 요 놈들이 가리 가단데, 여기 풀려야 돼. 요 잎이. 그럼,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나,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 동일합니다. 요 이파리.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럼, 지금 이제, 요것들이 지금 풀어졌는데, 요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앞으로. 요 잎에. 노랑노랑하게 된 끝이 가리 가다된 게. 이거를 풀어내야만이 이제 완벽해지는데, 이 힘을 기를 때, 초기에 봄에 연면시 많이 가 봄순을 크게 키우면 뿌리가 많이 뻗어가 여름에 더위를 작게 타요. 도장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여름에 더위를 작게 타는 게 아닙니다. 봄순이 많이 커야 더위를 작게 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쿨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안 날아갈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여 하우스와 기둥에만 지금 쿨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또 볼 해야 돼. 위에서 내려오든지 쿨러를 가지고 비료를 관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료물 녹여줄 때. 네. 그래서 점적으로 비료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편차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이 시까지 편차가. 그럼 이동하면서 중간에 정발되는 부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라면 이제 올해 지금 벌써 차항망 설치할 준비하고 이러면 차항망도 이게 좀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필요 없는 시기는 좀 거둬놔야 기도하고, 예. 그죠? 예.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뭐 줄로 딱 당기든지, 이제 하든지, 그죠? 예, 예,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해서 하면, 뭐, 지금 큰 그 문제를 좀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럼 여름에 한 개 시원해도 괜찮은데, 뭐 봄에 좀 흐릴 때, 예. 그때 조금 햇빛이 약하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온도에 조금 약하니까 35%는 계속 지어놔도 35% 가지고 또 가능할 것 같아. 이게는 왜 그러냐, 천장에 이불이 한번 있기 때문에, 저 커튼이 한번 있으니까 저건 해도 열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중간에 30% 계속 씌워도 이거 무방하게 1년 내도록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순종 맹장인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 그래서 약 뭐 45% 50%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도 터진다는 거죠. 35%하고 위에 커튼을 계속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35%를 계속 씌워놔도 괜찮아요. 35%를. 35% 씌워놔도 환기는 되거든요. 안에 여기 천장 공간이 넓으니까 이게 환기 쪽으로도 공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천장에 이불 저거 좀 내리고, 그죠? 그리고 그 장치를 뭐, 나무가 거의 서니까 올해 이탄 이태 안 열었다고 해서 이 면적이 나무가 컸기 때문에, 내년부터 안정화시킨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 실망할 건 아닙니다. 내년에만 풀면 되는 거지. 원래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원래부터 이제? 이제 골드 칼라 지금부터는 연면 시비를 한 열흘에 한 번씩 해주십시오. 물 500에 골드 칼라 1.5L에 네. 설탕 한 3kg 정도 계속 영양을 먹일. 그러니까 아, 나무를 잎을 되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봄순을 되게 좋게 만들어 봐요. 잎을 막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 놔야 돼. 봄에 계속 설탕이랑 뭐 요소랑 해서 연면 시비는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제 농사 초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갖고 그것도 있는데 이제 한금을 농부 프로그램 했냐 안 했냐 또 차이 나고, 그다음 이 하우스 방향에도 또 관계 있다. 동서 방향은 햇빛을 좀 적게 받는데 남북 방향이 햇빛을 많이 받거든요. 오분역에 해가 강합니다. 이게 예. 해가 더 세게 받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어쩔 수 없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나무 심은 것도 역시 남북 방향 심었거든요. 예. 나무를 동서 방향으로 심었으면 좀 덜해 이게. 그늘그늘 지는데 나무도 이제 햇볕을 많이 받는 거지. 이거는 남북방향 시험을 하면. 그래서 겨울 작물일 경우에는 이제 그 남북방향으로 하우스 짓고 이랑도 남북방향으로 짓기 좋으나, 여름 작물에는 하우스를 동서방향으로 짓고 나무도 동서방향으로 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값을 충분히 맞추고 차강을 위해 35% 하면 2.0을 이식값 맞추면 제일 좋아요. 차강 35% 하면 계절의 이식값이 0.8인데 0.8보다 0.5를 더 올려야 돼. 그럼 2.3인데 2.3에서 0.3을 빼서 2.0을 맞췄으면 돼. 그럼 차강만 매일 치는 것 같으면 2.0 정도의 이식값을 매일 유지해야 돼. 2.0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요소를 살펴야 됩니까? 예, 지금 100평당 한 그 3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 번에 할 필요 없고 꾸준하게 해서 올리면, 천천히 올리면 되죠. 지금 꾸준히 지금 일주일에 두 포씩 40kg씩 쿨러로 계속 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씨가 올라가질 않아요. 1.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에서 많이 안 올라가. 그 위로가. 예.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은 땅 속에 이제 충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땅 속에 그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그 이상 안 내려가요. 근데 이 땅에는, 물 빠짐이 어느 정도, 그래 많이, 물 빠짐이 심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땅 속에 비료가 충전이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그 약간 그 중사질, 물 빠짐도 괜찮으면서, 땅이 촉촉하게 부드럽다는 거, 이 땅 자체가.
땅은 그래 나쁘지 않은 땅 거거든요. 땅이.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그래 나쁘지 않은거나 여기 앞에 우리가 궁천 재배할 때 네. 거기에서 비료가 우리가 축적된 게 좀 많아요. 많이 넘어왔다는 거죠. 아 이게 저 고접 붙이고 우분을 좀 많이 썼거든요. 네. 우분을 15톤으로 2년에 걸쳐서 열차를 갖다 뿌려놨거든요, 지금. 좀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인상가리 가다, 퇴비에서 염이 가다 됐기 때문에, 조금 풀어질 때까지는, 짧게는 2년, 안 그러면 5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가면 많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우리 750평의 비료가 그건 50호가 약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놀랄 만큼 집어였는데, 그래 해도, 이제 아랫잎은 풀리는데, 횟수는 그래도 고온에 아직까지 다 안 풀리거든요. 그래도, 잎의 상태는 많이 풀렸어요. 지금 현재로는. 색깔이라든지. 네. 그런다면, 앞으로 더 이제, 얘가 자기가 먹는 비료량이 맞아지면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 그 기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겠다. 그리고, 차강을 한다고 해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맨 마지막에 늦게 쪼개진 것, 아래쪽에 거면 그렇잖아요. 위에 게 먼저 쪼개지고 아래 내려왔잖아요. 뭐 그냥 한순간 그냥 싹 떨어져 보니까, 딱 벌러져 보니까 뭐. 그렇죠. 완전히 다 낙과되어 버렸는데 지금 이 정도 수세라면 착과량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착과량은. 그런데 많은 착과가 가을까지 가서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이 안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축분을 앞으로 당분간 안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들에 셰플 같은 거를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기물만 해도 충분하게 토양에 있는 비료가 흡착이 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점적으로 비료 주는 것보다 쿨러를 주는 게 좋겠다. 요게 쿨러를. 예, 쿨러를 주면 이게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위에서 하나 더 해가지고 쿨러를 내려가지고 하는 걸 해주면 좋겠대요. 요소를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연면시비는 말당 40불 예. 보잖아요. 그럼 위로 그냥 했을 때 그 관주식으로 했을 때 아예 위에서 그냥 좀 양이 많으면은 괜찮을까요? 바닥으로 쓰 있어. 위에서 잘못 주면 또 다른 현상이 또 벌어지니까. 예, 위에서 요소를 주고 또 물을 뿌리면 요소는 쉽게 나고 물만 먹어버리니까 웃자람이 발생돼. 맹물 시비할 때는 물을 쓰는, 위에 쓰는 거지, 상단 호수를. 위에 함부로 잘못 쓰면 그 잎이 더 얇아져서 또 장애가 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라인을 하나 더 깔아가지고 요 바닥에 하고 밑에 하고 같이 고루 분포될 수 있는. 위에는 이 쿨러는 있긴 있거든요, 이것도. 저거는 그 이파리 맹물 시비하는 걸 목적으로 쓰고, 네. 저 쿨러는, 요 점져가는 쿨러를 하나 따로 더 써야 돼, 위로.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여기 빈자리도 사각지대가 없이 고루 줘야만이 장애가 덜하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유튜브에 강의하는 내용대로 그 봄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체내 지장농을 충분히 축적하고, 그래야만 내년에 괜찮다. 그리고, 레드향이 다른 과정에 비하면 결감 오지가 좀 가늘어요. 네. 결감, 열매는 크게 달리는데 과일 달린 가지가 가늘어요. 예, 네, 그 앞으로 봄순을 굵게 만들어야 돼요. 영양 전달이 잘 되게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얘가 다른 나무보다 수종보다도 생식 기능이 상당히 우열한 품종이기 때문에 영양을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 훨씬 많이 먹어야 돼. 더 영양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소 관주 더 지금도 해도 괜찮습니까?
어차피 이제는 요정도에서 살금살금 데려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준다면 이제 일주일에 두 포씩 주지만 일주일에 한 포씩만 주고 데려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땅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얘들이 먹는 양도 그래 많이 안 먹거든요. 예, 그리고 겨울 되면 더 적게 먹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안 줘도 괜찮고. 그 대신 하우스 겨울에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온도를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 온도? 11월 말 정도에 기온을 해줘야 되지. 겨울에 온도를 너무 떨어뜨려버리면, 탈수가 돼가지고, 그, 수세가 뚝 떨어져요. 이 상록수기 때문에 고온성 작물이긴데 너무 고온성이 됐다는 올해는. 그래서 고온성에다가 이 땅에 너무 가리 비료가 너무 높았던 거죠. 가리 성분이.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됐다. 요소를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않았지? 예. 그, 저, 여 동네 사람한테 그래 줬다 그러면 바보라 그러지? 아직 어디 누구한테 말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양필 이사님이 어제 그 키위에 네. 그 저 100평에 올해 14포 요소가 들어갔어요. 그 비료 그 전체 경영비가 적게 든대요. 요소 들어간 게 요소가 더 싸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좋아지고 많이 달려 있고. 그래서 몇 년 그 요소만 먹어야만 인산가리가 축이 떨어질 건데 인산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몇 년간이 떨어지는데 네. 가리는 안 떨어져요. 또 가리는 또 때로는 한 번씩 연면식 해야 되거든요. 네. 수확기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리는 또 보충되기도 하고 땅속에 있는 가리가 제일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집에 관주용 비료 뭐 이런 산한 자재들은 앞으로 안 쓰시는 게 당분간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년간 안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사놓은 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관주용 비료, 네. 우리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런 들은 거, 네. 또 그리고 미생물을 쓸 때는 목적을 또렷이 해야 되는데 미생물을 함부로 써도 또 나빠지더라는 거죠. 미생물. 질소분, 미생물 먹이가 탄수화물과 질소분이라는 거죠. 다른 것도 물론 먹겠지만은, 그래 질소분을 먹어보면 이게 또 나무가 잎이 얇아지거든요. 미생물을 자주는 안 썼습니까? 봄에 그 말통으로 물 시작해갖고 네 번? 네 번이야? 예. 한 열흘 간격으로 네 번. 네 번 줬어요? 예. 좀 그 시기합니다. 그 작년에도 줬어요? 아니요. 작년, 올해만 줬어요? 예, 예. 예. 하여튼, 고는 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좋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네. 그건 아마 그, 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미생물이 들어가서 우리 밭에서 뭘 먹고 뭘 도와주겠느냐. 그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질소분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인산가리를 분해해버리면 더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겠죠. 예. 하여튼, 유튜브에 더 자주 보시고, 나무 전정을 이제 조금 중간을 약간 파줘야 될 때 왔어요. 네. 중간에 이 가지들이 너무 중간에 빗자루처럼 몰려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뽑아줘야만이 안에 쏙가지들이 통통해가 열매를 맺은 그런 형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후년이 되면 이게 위에만 열고 안에 속에 과일이 안 열고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